주최 측에서 하는 1인 시위와 경찰에 대해서 하는 집회 시위의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둘 차이가 뭔가요? 그것은 나중에 판사님이 판결하실 거예요. 나중에 저 법법행위가 되면은 그거 경찰이 판단하는 일 아니고. 그러면 미래의 판사님이 할 판단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세요. 그 차이가 뭐, 그 경계점이 뭐냐고요? 기준이. 그러니까 제가 저 질문에 대해서 거부한다니까요. 아니 경찰의 기준이 뭐냐고요? 아니 그러니까 거부한다니까요. 공개 요청 해가지고 나올 판단 기준을 왜 지금 말씀을 아니 제가 그걸 판단한 건 아니잖아요. 경찰한테 내가 뭐 1인 미디어 장시TV라고 합니다. 예, 그 그거 이야기하세요. 예, 일단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. 저 경찰 업무 하고 있어요. 저한테 취재하지 말고 업무 방해 취재하는 게 아니라 물어볼 문의를 하려는 업무 방해 말했잖아요. 정식으로 집회실이랑 그러니까 방송으로 들은 건 제가 선생님 방송으로 다 말씀드렸고 방송으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공식 채널로 해서 문의를 하세요. 지금 업무 중이니까 자꾸 이러시면은 업무에 방해가 상당히 느껴지니까. 굳이 여기서 하시려고 그래? 굳이 여기서 알지 말아야 될 이유는 있나요? 그건 선생님이 기준에 판단하세요. 공식 채널이 지금 너무 무슨 채널이 정식 채널인가요? 너무 해가면서 뭐 말을 이끌고 싶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경찰을 대변하는 대한민국 경찰을 요청이란 말이오. 말씀드렸잖아요. 아, 이끌어내려는 게 아니라 집회 시위하러 집회 시위와 1인 시위의 기준이 뭔가요? 제가 경찰을 대변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니까. 정식으로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정보원께 요청하더니 그건 선생님 알아서야지. 집회 시위와 1인 시위의 기준도 모르고 뭔 말을 해달라고 하면 정식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시민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한테 묻는 거 이외에 무슨 더 확실한 정식 채널이 뭐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.